예, 알겠습니다, 아버지. 예. 아버지 많이 늦으신다는데? 그럼 저녁은? 친구분이랑 드시겠지. 아, 마금장으로 찌개 끓여놨더만.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. 그지, 사랑아? 네. 저녁 먹으러 가자. 아, 잠깐. 친구분이라고 그랬지? 그럼 지난번에 통화했던 그 친구분인가? 글쎄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아니, 대체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자주 만나시지? 여보, 아무래도 여자분인 것 같지? 제발 당신은 신경 좀 끄더라고. 어? 진짜. 나도 내 친구 리안이 만나고 싶은데. 그래? 그럼 내일 리안이나 갈까? 아빠가 데려다 줄게. 엄마, 나 리안이 만나도 되죠?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. 에이, 그러지 말고 당신이 리안이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건 어때? 어? 내 빼부셨죠이. 방영도 씨, 진짜 왜 이래? 왜 이래, 진짜? 잠깐만, 엄마 아빠 비밀 얘기 좀 할게. 당신 따라와. 아, 왜? 아, 왜? 잘 생각해봐.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한테 약한 거 알아 몰라? 알지. 그럼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사랑이를 리안이 집에 보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? 그런가? 이 생각을 좀 바꿔봐 제발.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.